오늘 소개드릴 성인은 카페스트라노의 성요한입니다. 카페스트라노의 성요한은 작은 형제회의 옵세르반테스 개혁의 시기에 수도회의 개혁에 큰 공헌을 하였기에 옵세르반테스의 네 기둥이라고 불리는 성인입니다.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며 이단들에 대항하여 설교를 하였고 많은 이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한 성인이며 투르크 군대가 그리스도교 세계를 침공하였을 때 이들로부터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켜내는 데 큰 공헌을 하였기에 유럽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고 법률가로서의 그의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법률가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녀 콜레타를 도와 클라라 수도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성인입니다. 카페스트라노의 요한은 1385년 6월 24일 나폴리 왕국의 카페스트라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카페스트라노의 요한은 어린 나이에 페루지아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나폴리에서 법률가로서 활동하였습니다. 법률가로서 활동하면서 요한은 그의 정직함과 능력에 대한 훌륭한 평판을 얻었고 이로 인해 나폴리의 왕이었던 라디슬라오 또한 그에게 종종 조언을 구하였다고 합니다. 1414년 라디슬라오 왕이 죽고 나폴리의 총독이 페루지아를 떠난 후 페루지아의 시민들은 서른도 되지 않은 젊은 요한을 소란스럽고 분쟁이 많은 페루지아의 총독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1416년 페루지아와 말레테스타 가문간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때 평화의 사절로 요한은 파견되었다가 사로잡혀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광채의 입사인 프란치스코가 나타나 그에게 부질없는 세상을 떠나 작은 형제회에 들어가라는 초대를 했고 이 초대에 요한은 저는 그런 삶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감옥에서 나와 작은 형제가 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배상금을 내고 풀려난 요한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갈겨 쓴 뾰족한 종이 모자를 쓰고 페루지아를 돌아다니며 대중에게 자신의 죄를 알렸고 그런 요한의 모습에 일부는 그가 미쳤다고 그에게 진흙을 던지기도 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요한의 겸손에 존경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후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을 살해한 이들도 찾아가 그들을 용서한 후 페르지아의 몬테리피도 수도원으로 찾아가서 자신을 작은 형제에 받아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요한이 세상에서 유명한 공인이었고 최근의 체험에 대한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의 열정 또한 함께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여 요한의 입회를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요한에게 단식, 수도회의 내부기강, 맨발생활, 진정한 가난 등의 작은 형제들의 일상을 보여주며 이러한 궁핍한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1415년 10월 4일 수도복을 착복하였습니다. 1416년 10월 수련기를 마친 요한 카페스트라노는 종신서약을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1418년 사제로 서품된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명망있는 설교가로 유명해졌습니다. 당대의 르네상스 사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세속적 명예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으로 요한은 사회에 뿌리내리는 악습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설교가로서 하느님의 영광과 정의, 악습의 문제와 미덕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의 이름의 권능 등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렬한 열정과 설교, 그의 거룩한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많은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한 인문주의자는 그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진정한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은 작은 형제회의 개혁에 있어서도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와 함께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법률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프란치스칸 수도규칙 해설집을 작성하였고 베르나르디노와 뜻을 같이하여 형제회의 개혁은 은수자적 이상이 아니라
설교의 바탕을 둔 사목활동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옵세르반테스 개혁에 참여하는 형제들의 교육에 신경을 썼으며 몬테리피도 수도원을 옵세르반테스 그룹의 양성소로 활용하였고 그 흔적은 지금도 몬테리피도 수도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프란치스코 3회를 이단으로부터 구별짓고 이들을 방어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단에 물들지 않은 3회원들의 공동체 삶은 참으로 프란치스칸 전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황 에우제니오 4세에게 3회원들의 공동체는 제4차 라테라노 공의의 결정, 즉 전통적인 수도규칙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는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득하며 그들의 공동체 삶에 대한 확약을 교황으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3회원은 다른 성직자나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교회의 사람이라는 논증을 통해 3회원들을 옹호하였고 이에 많은 3회원의 무리가 옵세르반테스 개혁 그룹의 형제들에게 지도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비록 교황 마르티노 5세의 즉위로 서방의 대분열은 종결지어졌지만 그 여파로 인해 교황과 공의의 수익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교황권 방어를 위해 많은 집필과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황들의 정책이 교회법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느낄 때는 직접 교황에게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은 또한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황제와 교황, 귀족과 선출직 공무원, 성직자들과 지역 당국자 등 여러 다른 수준의 정치의 중재자로서 관여하였습니다. 이는 요한이 교회의 대분열을 경험한 후 그리스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평화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5년 동안 독일과 폴란드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설교를 통해 이단자들을 회심시키고 신앙을 크게 부흥시키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그리스도교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설교를 하였으며 직접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발칸반도의 베오그라드 전투에서는 투르크 군대의 침공에 하느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외치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투르크 군대의 침공에서 베오그라드를 지켜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은 전염병에 걸려 1456년 10월 23일 선종하였습니다. 카페스트라노의 요한은 1690년 교황 알렉산더 8세에 의해 성인 품에 올랐으며 1956년 교황 비오 12세는 그에게 유럽의 수호성인이란 칭호를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오 교황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박해와 전 세계의 냉전이 자아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카페스트라노의 요한을 교회의 희망의 상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카페스트라노의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